북극, 북유럽이죠. 거기 여행은 뭐 처음이어서 일조량이 적은 나라, 그리고 그래서 음울한 기후를 갖고 있는 그 나라, 거기를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거기 가서 제가 발표할 뭐 내용은 그쪽 작가들과 그리고 그쪽 독자들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함부로 학살당하고 죽고 이런 문제, 특히 국가가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해서 이제 대학살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등등 뭐 이런데 중동에서도 그 국가 폭력이 만연한데 우리 한국에서 경험했던 전시대 그냥 약 지금서부터 한 반세기 전에 제주도가 한국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경험했던 그 국가 폭력의 문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한 해외 독자 그리고 또 해외 그 작가들을 만나게 되죠. 국적을 불문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져요. 같은 한나라 국민이더라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과 문학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남남처럼 느껴지는 게 제 마음이에요. 예? 같은 국민이라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외국인이더라도 똑같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학에 관심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보편적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 작가들, 외국인 독자들, 문학 독자들 이렇게 만나는 것은 마치 혈연적 가족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단편 쇠와 살 제목이 그렇습니다. 쇠는 무기죠. 무기이고 살은 인간의 연약한 플래시, 이 살이에요. 육체예요. 인간의 그 육체를 꿰뚫고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쇠, 탄환, 포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쇠와 살, 그런 제목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단편은 지금서부터 약 70년 전, 1948년 한국의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 4.3 항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70년 전이라는 것은 한국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독립하기 위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일국가를 만드느냐 아니면 분단국가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단을 지지한 쪽이 이겨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주도 도민들은 분단은 안 된다. 통일이, 통일국가가 돼. 한반도가 전체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돼야지 무슨 두 쪽으로 논하진 두 개의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벌인 것이 4.3 항쟁인데 그 분단 세력이 이런 항쟁하고 있는 독일을 향해서 엄청난 국가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제주 도민 인구의 10분에 해당되는 3만 인명이 희생됩니다. 그 얘기를 담은 단편이 쇠화살이고요.